국내 젊은 투수들, 좋은 투수들 많잖아. 많지. 문동주 선수나 뭐 안우진, 곽빈 뭐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여기 오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옛날 얘네들은 비교가 안 되지. 아, 훨씬 높지. 아 그래? 그럼. 안녕하세요. 밖에서 야구장이나 뭐 이런 데서 또 찍어도 되는데 이왕 저희가 또 미국에 온 만큼 맛있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음식들도 소개를 해드릴 겸 해서 식당에서 찍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출근했을 때 어땠어? 장현석 선수의 통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날은 좀 일찍 부탁해서 같이 나가자. 야구장에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온 사람마다 그냥 다 인사를 했던 것 같아. 앞으로 좀 있을 거니까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아무래도 첫날이니까 전체 미팅을 했는데 스케줄에 관한 얘기만 하더라고. Let me know when to stop. More. Thank you. Thank you. Do you need anything else right now? Okay. Right, 근데 내가 예상을 좀 했는데 이게 연주를 받으러 오면 굉장히 외롭다 그랬거든. 도대체 뭐가 좀 외로울까 했는데 어쨌든 너가 있어가지고 집에서는 그나마 괜찮아. 근데 야구장 가면 아무래도 일단 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 이상은 대화가 힘들어. 그리고 어쨌든 계속 그 훈련 시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막 그런 깊은 대화를 할 시간이 있진 않아. 결국엔 내가 연습이 끝난 뒤나 끝나기 전에 물어봐야 되고 내가 눈치껏 해야 될 것 같아. 한국이랑 좀 많이 달랐어? 솔직히 분위기만 다르고 역시나 야구는 똑같다. 아 그래? 분위기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달라? 일단 그냥 다 친구야. 코치도 있고 또 선수도 있고 뭐 트레이너, 그다음에 또 트레이너도 트레이닝 파트가 있고 다 정확히 나눠져 있지만 굉장히 서로 편하게 지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각자 자기가 하는 거지. 냉정하게 봤을 때 실력적으로는 네가 봤을 때 어떤 거 같아? 지금 뭐 오래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이제 루키는 루키 같아. 확실히 떨어져. 그 한국 프로보다는 떨어져. 일본 선수보다 떨어지지. 한국은 2군이 그냥 통합이잖아 어떻게 보면. 또 여기는 또 마이너 중에서 다 나뉘어져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루키잖아. 제일 밑에잖아. 루키는 퓨처스랑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야? 그렇게는 말 못하고, 왜냐면 퓨처스도 이제 막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조금 성장이 더딘 선수들은 사실 많이 차이가 나잖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 안에서도 분명히 유망주 선수들이 있지만 투수가 한 20명 있었나? 아 근데 캐치볼 하면 진짜 뭐 그냥 공 계속 옆으로 날아가고 볼펜 패싱 하는데 투수가 못 잡게 던지고 똑같은 것 같아 결국에는. 폰. 첫날에 뭐 단체 미팅 같은 거 했잖아. 그때 뭐 좀 와닿았던 거나 그런 건 없었어? 너 인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잖아. 근데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첫날 다 모든 직원, 모든 선수가 다 모여서 미팅하는데 선수들한테 딱 하는 얘기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야. 뭐 호텔에서 호텔 직원들, 일반 투숙객들 존중할 것. 그리고 담배 절대 피지 말 것. 술 먹지 말 것. 그리고 깨끗이 사용할 것. 시간 같은 거 잘 지키고 그다음에 아침에 또 그 호텔에서 야구장 버스가 왔다 갔다 해. 출퇴근을 시켜줘. 그러면 버스 기사한테 존중할 것. 와, 그런 것까지. 그런 걸 딱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화면에 띄어가지고 딱 그게 있어. 그림이랑 알아보고 싶게. 영어를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알잖아. 그런 얘기 하는데 아, 역시나 명문팀이고 다 똑같다. 이런 것부터 가르치는 거나 첫날에. 그리고 또 하나 좀 다시 들으니까 새롭더라고. 유니폼 바르게 입을 것. 그리고 항상 다저스 옷을 정확하게 입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별거 아니지만 이제 나도 프로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초심을 약간 생각 못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다시 들으니까 아 맞다, 나도 신인 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딱 나더라고. 들으니까 어때? 좀 의외지 않아?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은 조금 자유롭고 뭐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처럼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정해주니까 좀 색다르더라고 나는. 기본 등록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었어? 예를 들면 내가 LG에 있었잖아. 두산하고 라이벌인데 근데 이런 거를 미팅할 때 얘기하진 않아. 엄청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딱 첫날 미팅이고 루키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4월 둘째 주부터 이제 샌프란시스코하고 경기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오래전부터 라이벌이었고 그리고 부산 LG보다 좀 더 깊다고 얘기해야 되나? 뭐 그런 역사가 더 오래됐겠지. 그런 느낌 받았어 내가 그냥. 뭐 메이저든 마이너든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다저스가 주황색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주황색 끈이라든지 주황색 신발, 티셔츠 뭐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지금 여기 네 루키 팀에는 키 말고 더 위에 단계 뭐 더블A나 이런 데 경험하고 온 선수도 있어? 어, 오늘도 불펜 피칭 하는데 그 총괄 코치가 와서 알려주더라고. 이 선수는 작년에 수술해가지고 지금 복귀 준비하고 있는데 더블A 선발투수였대 원래. 옆에 하고 있는 선수는 뭐 싱글A 선수고 애들도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지 내가 아직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어를 하고 아마 준비가 되면 바로 가는 것 같아. 불펜간 던진 것만 봤을 때 좀 다르긴 달라? 정말 말도 안 되게 던진 애들도 있더라고. 국내 젊은 투수들, 좋은 투수들 많잖아. 많지. 문동주 선수나 뭐 안우진, 박빈 뭐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여기 오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은 비교가 안 되지. 훨씬 높지. 아 그래? 그럼 문동준이 작년 신인이었으니까 얘기 안 할게. 근데 뭐 안우진은 뭐 메이저급이지. 바로 진출을 할 만하지. 그러면 그때 라팍 갔을 때 네가 원태 선수한테 진짜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충분하니까 가능성이 진짜 충분하겠네. 내리 나가면 되겠네. 나가야지. 어릴 때 나가야지. 무조건 어릴 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구속은 따라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 평균 150km 이상을 던지기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안우진이라든지 150 후반을 던지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곽빈도 이제 조금 더 올라와야 될 것 같고. 근데 태인이는 이미 충분히 한국에서는 기량을 다 보여준 것 같아서 내가 얼마 안 남았잖아 포스팅이. 도전해 볼만할 것 같아. 왜냐면 경기 운영을 할 줄 알고 변화구가 좋아. 변화구가 좋아서 물론 체력적인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장을 할 수 있는 나이고 기회가 되면 바로 왔으면 좋겠다 나는. 일단 오늘은 욕심이 좀 가했어요. 이런 루키팀의 얘기도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고 이런 맛집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미국 애리조나로 오실 일 있으면 올리브 가든이라는 식당 한번 와서 경험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야구 문화도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는 그런 두 마리 토끼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